특히 구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저처럼 너무 많이 놀지는 말고요. 그러면 이제 12학년, 성적노동면허 가겠습니다. 12학년 때 공부를 어떻게 하시고, 이때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서, 뭐 해외 입시도 준비하셨는지, 그 다음에 한국 입시는 언제 원서 제출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2학년 1학기 때는요, 프리딕스콜 위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토플을 봤거든요. 토플을 이제 그냥 100점만 넘기려고 생각에 그냥 104점 받았고, 그리고 뭐 프리스콜 외에는 이제 뭐 당연히 IB에 2, 그리고 이제 IA 두 개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좀더 한가했죠. 그때 이제 그냥 영서 쓰고 내는 게좀 끝이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12학년 2학기 때는 그냥 원서만 썼죠. 저는 이제 스카이랑 카이스트 이제 원서를 총 4개만 썼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IB 파이널은 많이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뭐 이런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제 원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약간 긴장을 좀 풀리긴 한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실제 점수가 프리스콜 비에 이제 2점이나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2학년 1학기 때는 원래는 이제 뭐 미국 해외 대학까지 준비를 하면은 IB를 하면서 뭐 IAE, TOK, 카스 준비를 하면서 해외 대학 원서를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게다가 뭐 영국도 쓰고 홍콩도 쓰고 미국도 쓰고 이러면 되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쪽 대학들은 이제 본인이 고민을 하면서 그냥 자기는 한국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그 아는 것들이 이제 빠진 거고, 12학년 1학기를 빡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 12학년 2학기에서 IB 파이널이 있어서 남들은 이쪽에 집중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서울연고대 원서를 이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냥 어느 정도 자신감도 좀 있고 해가지고, 나머지 파이널에 대해서는 아마 파이널이 정말 중요한 친구들보다는 덜 준비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냐면은, 결국은 삼특실구들도 하는 해외고 전형으로 카이스트도 한번 지원을 해봤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12월 말부터 원서접수사는 이제 카이스트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고대를 12특으로 이제 지원을 한 건데요. 입시 결과가 언제 나왔죠? 입시 결과가 제가 기억하는 6월이나 네, 그쵸. 7월쯤에 온 걸로 기억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9월 입학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연고대 두 개를 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더 고민을 한 거고, 고민해서 이제 고대를 선택을 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연고대를 붙고 이제 7월에 이제 내년 3월 입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서울대를 12특으로 단방에 붙는 친구들이 90% 이런 게 아니라 한뭐 50에서 한 60%, 70% 사이 이 정도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9월 입학으로 이제 서울대를 붙는 거고, 그 외에서는 사실 한번더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입학에 보통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3월 입학에 한번 도전을 해서 서울대를 합격도 하기도 하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봤을까요? 저는 빨리 대학 가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 목표대로 스카이 붙었으니까 좀 딱히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여기 지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사실은 이제 뭐 고생해가지고 입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하려는 생각이 이제 없고, 대학 가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제 9월 입학에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한번더 하는 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9월 입학은 1년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3월 입학은 모든 아이들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얘기 좀 이따 다시 하고요. 다시 이제 학년별 EC 로드맵으로 가서, 뭐 공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고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EC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일단 9학년 때는 제가 배드민턴만 했고요. 이제 10학년 때는 제가 배드민턴이랑 배구랑 킥클럽 봉사동아리를 이제 제가 꾸준히 참여했고요. 11학년 때부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 배드민턴이랑 이제 배구는 이제 그만뒀고, 그 대신 킥클럽은 제가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2학년 때는 제가 이제 킥클럽을 그만두고 다른 봉사 동아리를 이제 참여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봉사 동아리 이제 과학 클럽이었거든요. 말레이시아에도 이얀마 레퓨지 거기 이제 애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막 과학도 가르치면서 실험도 하는 봉사 동아리였는데요. 저에게는 진짜 완벽한 뭐 동아리라 할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학을 가르치면서 봉사까지 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12학년 때는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네네. 9학년으로 요약하자면 3점대 초반에 평범한 학생이고 배드민턴 동아리만 있었고 10학년 때는 거기에 이제 비해도 좀 3점대 중반으로 올라가고 배드민턴, 배구,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동아리를 이제 하고 11학년 때는 이제 스포츠는 좀 많이 못하고 아이비도 바쁘니까 키클럽을 하다가 12학년 때는 전공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학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이제 카스와 전공을 어떻게 녹이느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본인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스를 하면 어차피 이제 EC를 무조건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IB를 하면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IB를 안 한다 하면 저는 이제 활동 두 가지를 제가 추천합니다. 일단 첫 번째 활동은 봉사고요. 봉사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 제일 보는 거에 이제 제일 좋은 활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스포츠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 스포츠가 왜 좋냐면 왜 좋을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스포츠를 하면 일단 그래도 연습에 꾸준히 참여했다는 이제 증거도 보여주고 이제 팀원이랑 이제 활동도 같이 잘 그것도 보여주니까 이 대학에 오면 다른 애들은 잘 이제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이제 시간 맞춰서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팀 스포츠와 봉사를 이제 추천을 한 거고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서 이 그 카스 활동에서 이미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얘기,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활동과 이런 것들을 믹스업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자기 학교에 있는 그런 활동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아이디어를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뭐 IB 41점 이상 뭐 이러면은 이제 서울대에 합격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점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프리딕 40점에 IB 뭐 최종 점수가 38점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연고대 이공계를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과목에서 우수성이 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 학교 활동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이제 12특으로 연고대 결과 나오는데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12특으로 등대를 들어가게 되면 한국 애들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영어 수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딱 가면 영어 수업이 한 어느 정도나 되고 영어 수업 외 수업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 저 일단 연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교환 학생이랑 외국인 학생이 많아서 그런지 최소한 이제 한두 개는 이제 영강이 있더라고요. 이제 영어 강의가 있으니까 이제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일단 제 스케줄에도 저도 이제 물리, 미적분 그리고 화학도 다 영강으로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국어 강의를 들어야 된다 하면 이제 교수님한테도 이제 따로 요청할 수 있는 게 이제 시험이나 뭐 퀴즈나 뭐 그런 거를 영어판으로 이제 주실 수 있냐 부탁을 하면 교수님들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딱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험도 다 영어로 하고 영어 강의도 따로 있고 하니까 뭐 겁은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영어 수업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는 이제 한국 애들은 워낙 이제 선행이 잘 돼 있고 더 깊은 수준으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점은 없느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시죠. 딱히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 제 학과에서도 이제 뭐 물리를 아예 안 하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정시로 이제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만 하는 애들이 온 적도 있고 뭐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만 해가지고 온 적도 있어가지고 딱히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과거 애들은 이제 그렇죠. 좀 어드반티지가 좀 있겠죠? 선생님이 했으니까. 그런다 해도 네 딱히 뭐 오자마자 바로 뒤처지지 않냐 그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되고요. 방금 말하다시피 영어 강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느낌이랑 살짝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겁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해당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한국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학생이 다 뛰어난 건 아니고 과학고라든지 이런 애들은 소수 뛰어난 친구들이 있지만 걔네가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 IB 피직스라든지 AP 레벨의 수업은 사실상 대학교 1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레벨의 친구들은 한국 대학에 이제 오더라도 심지어는 또 영어 수업과 아니면 시험도 영어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그 대학에 붙을 수 있는 수준을 고등학교 때 미리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거 말고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특히 9학년 10학년 때는 이제 저처럼 너무 많이 놀지는 말고요. 저도 약간 후회되는 게 이제 그때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아무래도 11학년 때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9학년인가 10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거 보고 계신다면 진짜 뭐 좋아하거나 자신 있는 과목이 하나 있으면 SAT2 서브젝트를 이제 공부를 이제 해도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IB나 AP를 할 때도 이제 너무 연관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미리 준비해야 이제 만약에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11학년 아니면 12학년 때도 다시 볼 기회가 더 많으니까 좀 더 빨리 준비하는 걸 저도 추천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2년 승례라고 해서 아무래도 3특 뭐 이런 친구들처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서도 미리미리 공부를 하되 9학년 때 SAT 서브젝트를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말고 어차피 이게 10학년 때 공부하는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고, 9학년 때 공부했다가 10학년 때 점수가 나오면 되는 거고, 또 안 나오면 10학년 때 시험 봐서 점수가 내면 되는 거고, 점수는 나중에 나와도 되지만 미리미리 선행했던 것들이 나중 공부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마음도 이제 11학년 때 막 엄청 급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학원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아 애가 너무 공부 안 해요 막 이런 애도 정말 연고대로 갈까요? 라고 고민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이들이 이제 보통은 10학년 11학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마치 그 인간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지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이 나왔던 합격자 시수생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 남학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9학년, 10학년 때는 막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걱정은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스카이 공대에 합격을 잘 할 수 있었던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고, 그냥 학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더 잘해보려고 피직스 3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을 좀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부 순서 합격생 로드맵과 그 다음에 EC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또 좋은 합격의 스토리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